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최 박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들 몇 개 좀 살펴봤는데,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태평양 섬나라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빼먹지 말란 말이야. 뭘요? 지구본 연구소 한 주 빼먹으니까 지난주에. 아니 물론 뭐 좀 분위기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지구본 연구소라도 올렸으면은 아, 그렇게 아주 피해 갔을 거 아니냔 말이야. 악플 6천 개 저희가 평생 넉다운됐습니다. 평생 진짜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아니 그 사이에 딱 지구본 연구소 하나 끼어놨으면은 네. 이번 주는 구해 주세요. 그래 이거 때문에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됐을 텐데.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 구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동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핫하죠. 아 근데 그 방송 이후에 지금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네. 진짜로. 아 도전정신. 어? 도전정신. 뭐 경실. 그거 한번 저기 그. 아 내가 진행해 보겠다는 분들도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 아 좀 모셔와봐 그러고. 아니 그 저기 그 프로듀서 48 같은 분위기로 해서 네. 이제 실시간 투표로 해가지고 한번 뽑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투표 조작 좀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드루킹이야. 자 그러면 아, 네. 오늘도 태평양으로 갈 텐데. 네. 아 지난 시간에 뭐 끝에 비행기 뭐 저 섬기는 나라도 있고 뭐 등등 네. 얘기 예고를 좀 해주셨어요. 오늘 어디부터 갑니까? 일단은 오늘 나라는 이제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 예, 파푸아뉴기니를 네.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 못했던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하고 파푸아뉴기니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제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그 이 동네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네. 100만 단위의 인구를 가지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좀 큰 편인데 파푸아뉴기니는 이제 멜라네시아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파푸아뉴기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파푸아뉴기니 그러면은 약간 거의 안 입고 네. 막 야생 생활하면서 네. 막 사냥하러 다니고 막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원시의 그러니까. 느낌이 물씬 나는 아마 인류학자나 언어학자분들은 되게 좋아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과학적으로도 보면 좀 신기한 것들이 많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쿠르병, 뭐 프리온 이제 이런 존재들이 알려진 곳이 이제 사실 이제 여기죠. 그러니까 뭐 쿠르병? 쿠르병 아니에요? 쿠르병 말고 우리 그 비타민 부족해가지고 이제 등이 굽는 쿠르병 말고 쿠르병? 예, 쿠르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신경 마비증? 마비. 네, 신경 마비가 와요. 신경 마 근육이 마비가 됐는데 예. 근육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톡스 많이 맞으면 이제 얼굴이 표정이 붓잖아요, 이제. 예. 그런 것처럼 예. 결국은 이제 근육이 마비되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데 안면 근육이 이제 마비되다 보니까 죽을 때 이제 웃어요, 이렇게. 좀 웃는 듯한 아, 웃으면서 죽어요? 웃는 듯한 표정으로. 어,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고 근육이 이제 마비되다 예, 그런 식으로 마비되는구나. 이게 1950년대 60년대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이제 발견된 병이죠. 사실 예. 그 전부터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서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병을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을. 아 여기에만 네. 있는 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쿠르병이라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뭐 이와 유사한 증세들이 간혹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네. 이제 뭔가 이 심상치 않은 놈들이 나타났다라고 느낄만한 것들은 이제 파푸아뉴기니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멜라네시아 지역에서 처음 이제 드러났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포레족이라는 특별한 어떤 종족 중심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종족의 행태를 이렇게 보니까 가족이 사망하면 모여서 이제 당연히 장례식을 치르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까운 친척들부터 이 사람의 뇌부터 먹어요. 먹어요? 예, 저 사람 식인이구나. 그렇죠. 저 사람의 어떤 영혼과 그간의 경험, 뭐 그다음에 애도의 뜻 이런 걸 담아가지고 서로 조금씩 이제 나눠서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아, 그런 그게 이제 존중의 예, 식인의 의식. 식인이죠, 식인. 예, 예.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는 거야, 아니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종교, 그러니까 재례적인 뭐 어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의식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런 풍습이었는데 이게 그리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역학조사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쿠르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먼 친척들은 안 걸리고 아 똑같이 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먹은 부위가 어디냐를 다시 따져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여기 이제 뇌를 드신 분들이 아이고. 이제 쿠르병에 가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병들을 이제 쭉 찾다 보니까 서양에서도 이제 크로이츠펠트 야콥이라 야콥병이라는 어떤 그런 병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 예전에 광우병이라고 했던 그렇죠. 거죠. 예 뇌 구멍이 송송 이제 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원인은 이제 병의 어떤 그 증상은 나왔는데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항상 알아내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나 그렇죠. 의학자들 이제 제일 궁금한 건데 세균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바이러스겠지. 근데 바이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 이게 이제 사실 사람이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을 나눌 때 생물하고 무생물하고 사이쯤 있는 존재가 이제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우리 요즘에 네. 괴롭히고 있는 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인데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뭔가 단백질 형성에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필수적인 단백질 쪽에 먼저 뭔가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할 보니까 예전에 우리 광우병 때 다들 유명해졌던 프리온이라는 존재가 이때 처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놈이 생명체냐 바이러스도 아닌데 네. 바이러스보다 더 열등한데 번식을 하니까 이놈은 그러면 생명체네 아니냐를 가지고 왜냐면 뭐 그렇겠죠? 어떠한 DNA나 뭐 이런 것도 없는 놈이니까 이게 이제 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독성 단백질 정도로 이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뭐 크루병 그다음에 크루츠펠트 야코병 이런 원인이 쭉 밝혀지면서 이 프리온이라는 존재만 가지고도 노벨 생리학상 노벨 의학상 뭐 이제 두 명이 노벨상 수상자가 두 명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저는 어릴 때 이 프리온이라는 걸 처음 본 게 단어를 접했던 게 80년대 후반쯤인가? 어디 과학 잡지에서 이거 한번 봤었는데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워서. 왜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앨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던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시 80년대 후반이니까 그 당시 통상적으로 이제 쓰던 소독법들, 뭐 알코올이라든지 그 산성이나 강 알칼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압력솥에 넣고 찐다든지. 어떻게 해도 이제 변성이나 이제 변화가 없이 그대로 독성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걸 보고 아, 막 이런 게 번지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이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파괴는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소독법에 의해서는 뭐 없앨 수 없다 뭐 이렇게들 나오는데 네. 어쨌거나 참 이런 무서운 이제 신기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멜라네시아 같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의학자들한테는 여전히 뭔가 새로운 사람하고 자연하고 접하는 곳에서 항상 새로운 질병이 이제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면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학자들도 좋아하는 동네죠. 이 동네는 인류학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문화다 전통이다 그러면은 되게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동네의 어떤 종교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카고 컬트라고 하죠. 카고 우리 화물차 예 카고 화물 숭배, 뭐 적화 숭배, 뭐 이런 이야기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 원주민들이 이제 뭐 요즘에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그 호수란 나무를 엮어가지고 이제 관제탑도 만들고. 관제탑이요? 관제탑 비스무리. 왜 왜?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요. 얼기설기 해가지고. 네. 거기 앉아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헤드셋 비슷한 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쓰고 마치 비행기를 조종해서 내려오는 듯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는 어떠한 그러한 네. 종교적 관행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생겼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생긴 거예요. 아, 한 7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렇죠. 1940년대 생겼으니까 한 80년 정도 네. 돼가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19세기 후반서부터 이 지역에는 이제 서양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동네를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막 착취를 이제 하다 보니까 왜 쟤네들이랑 우리랑은 저렇게 다르지? 쟤네들은 왜 저렇게 가진 게 많고 우리는 왜 가진 게 없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사람들이 뭔가 이제 힘들어지면 종교를 찾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관 그 중에서 누군가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한 거죠. 이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모두 구원해줄 거다. 라고 19세기 이제 중후반부터 사람들이 이제 무당, 뭐 점술사 이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20세기 중반에 100년 만에 현실이 된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이 지역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군하고 이제 격전지다 보니까 미군이 이제 제일 자랑하는 게 이제 물량이죠. 네. 비행기 비행장 짓고 비행기로 막 물자를 실어내려는. 그래서 넉넉하니까 이제 초콜릿도 주고 뭐도 많이 주니까 이 지역 원주민들이 봤을 때 드디어 꿈이 현실로 된 거예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풍족하게 물자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조금 상상도 못했던 집도 지어주고 막 초콜릿도 주고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강림하셨네. 그렇죠. 강림하신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비행기로 수송되는 어마어마한 물자를 받으면서 야 하늘에서 분명히 신이 있어.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안 오고 저게 백인들한테 오지? 라는 이제 궁금증을 다시 또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을 합니다. 뭐냐면 이 신이 물건을 내려보내는데 백인들이 중간에 낚아채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 그러면 백인들이 그걸 낚아채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어 백인들이 저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고. 따라서 어, 뭔가 흉내를 내면 우리한테도 신이 내려줄 것이다 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카고 컬트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물 숭배라는 이 풍습이 어, 이 40년대 이제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미군들은 철수하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보면 아, 저 자식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들끼리만 가져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믿음들이 이제 더 이제 강화가 됐던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정도 형태로 이제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인류학자들이 이걸 처음 봤을 때 보면 정말 황당한 거죠. 어, 그러니까 보통 전통이나 문화라는 건 되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그렇죠. 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묘하게 우연히 겹치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거죠. 이제 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어, 많은 물자, 구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을 이루면서. 어, 이제 카고 컬트라는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전통인데 전통으로 착각하는 게 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이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지역에 이제 최선봉에 서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 지역에서는 뭐 머릿수로 따지면 제일 큰 나라가 이제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인데 파푸아 뉴기니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보르네오 섬이 있고 어 거기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길쭉한 그렇죠. 예, 뉴기니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딱 반으로 딱 잘라 가지고 서쪽은 인도네시아 오른쪽은 파푸아 뉴기니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섬을 잘라 가지고 두 나라가 같이 쓰는 경우는 옛날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이티 도미니카 예,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아이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들이 많은데 여기를 반쯤을 자기 섬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아이티랑 도미니카는 이제 한 섬을 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있는 이런 경우인데 분단국이네요 여기도. 그럼 뭐 뉴기니 분단국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섬을 이제 나눠 가졌으니까 분단국이죠. 분단국. 원래 한 나라였다가 뭐 그렇진 않아요. 원래 아니고.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었던 예, 이런 섬인데 이 뉴기니 섬은 어 사실 뭐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지금도 질문하시는데 도대체 대륙하고 섬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작으면 섬, 어, 크면 대륙. 아, 호주가 기준이군요. 그렇죠.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내 위에는 뭐 선진국, 내 밑에는 개도국 같은 것처럼. 어. 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섬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린란드. 아 그거 빼고 그랜드가 제일 큰 아 섬이니까 네, 호주는 섬이. 대륙으로 쳐주죠. 호주는 대륙으로 치니까 호주부터는 대륙이고 그래서 이제 그랜드가 한 213만 제곱킬로미터 네. 어, 그렇게 되고 뉴기니 섬이 세계에서 두 번째 7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뉴기니 섬 전체로 보면 한반도의 한 8배 아 대한민국이 한 8배 정도 되는 거죠. 네. 이제 보면은 예 그리고 뭐 보르네오 섬보다 조금 더 커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뉴기니 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뭐 정말 사람들한테는 거의 기억조차 뭐 알려지지 않은 섬이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확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드리고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잘 보면 파푸아 뉴기니 기니에 뉴가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기니에 뉴가 붙었어요. 아 그래? 기니는 어디죠? 아프리카에 있죠. 아프리카에 있죠. 네. 그렇죠. 아프리카에 이제 있는 적도기니. 적도기니, 예. 그러니까 대서양 서쪽에 있는 뭐 이제 세네갈하고 시에라리온, 뭐 그다음에 라이베리아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로 종종 키우는 기니피그라고 있죠. 네네네. 그게 이제 여기서 기니에서 나온. 아 그런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온 나라인데 이 서양인들이 가다 보니까 야 여기 사는 사람들이 기니랑 되게 비슷한 면들이 좀 있어. 피부색도 검고 머리카락도 좀 곱슬곱슬하고. 어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한답시고 이제 붙인 이름이 이제 뉴기니죠, 뉴기니.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라는 것들은 이제 파푸아라는 명칭하고 이제 뉴기니라는 명칭이 이제 결합된 네. 이제 그런 명칭인데 그럼 파푸아는 뭐냐? 파푸아. 파푸아는 이제 곱슬머리라는 뜻이래요. 아, 그치. 네. 그쪽 머리 장난 아니지. 네, 약간 아프리카 스타일로 이렇게 곱슬한 이제 예, 이런 이제 곱슬머리하고 그래서 뉴기니니 어, 그러니까 이제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어, 이런 이제 뜻이라는 건데 누가 다른 사람이 붙인 이름이군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나라 이름을 지었으면 이렇게 안 지었을 텐데. 예,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는 이제 뉴기니 섬 큰 이제 이 섬 본섬이 있고 그다음 주변에 한 600개 이상의 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 그러면 6인이도 이름 자체가 되게 웃기고 누가 나눴냐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보면은 원래 네. 이 인도네시아는 그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이 네덜란드가 이 보르네오 섬에서부터 점점 동쪽으로 오면서 이제 뉴기니 섬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당시 이제 독일이 뒤늦게서 식민지를 이제 개발하려고 했던 이제 독일이 태평양으로 많이 진출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그 동서로 이제 처음에 이제 분할을 이제 하고 다시 또 남북으로 분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의 파푸아 뉴기니 북쪽 해안 지역은 독일 식민지가 됐고 그 다음에 독일이 이제 그 알짱거리는 걸 싫어했던 영국이 이제 그 남쪽 지금 파푸아 뉴기니의 남쪽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영국 보호령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제 점원 뉴기니라고 이제 불렀고 남쪽은 이제 브리티시 뉴기니 또는 이제 파푸아라고 이제 부르면 이제 그런 지역이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파푸아 뉴기니의 남쪽 섬의 이제 남쪽은 파푸아라고 보통 부르던 동네였고 북쪽은 이제 뉴기니라 부르던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합쳐지면서 파푸아 뉴기니예요. 파푸아 뉴기니로 이제 된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에서 서양인들이 제대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세기 초반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서부 뉴기니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이제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와서 보니까 뭐 뭔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서양인들이 도저히 정착할 동네는 아니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죠. 왜냐하면 서양인들이 제일 취약한 게 이제 질병. 근데 이 지역이 너무 이제 터프한 거예요. 이제 무섭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글이라고 하더라도 서양인들이 들어가서 뭐 고무 농사도 짓고 원주민 시켜서 할 때는 보통 보면은 지형이 평평해요. 평평한 지역이니까 불을 지르던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무만 밀면 거기다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는 지형이 되게 이제 거칩니다. 아. 그러니까 뉴기니 섬 자체가 가운데 커다란 해발 한 4,000m가 넘는 이제 그런 만년설도 있는 이러한 고산이 있고 해안 지역은 이제 또 엄청나게 또 습한 덥죠 여기. 예, 덥죠. 해안 지역은 엄청나게 덥고 습하고 그런 지역이고 가운데는 또 엄청난 고원지대가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뭐 얻어갈 수 있는 게 당장 없다. 평지가 없구나. 예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그냥 뭐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다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뭐 태평양 전쟁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지역에 익숙한 지명들이 많아요. 뭐 뉴브리튼 섬도 있고 뭐 부겐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06년쯤에 나온 이제 코코다라는 이제 호주 영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코코다라는 게 이제 호주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어떻게 보면 피로 점철된 이제 전투인데 이 뉴기니 섬 북부를 2차 세계대전 초반에 일본군이 여기까지 이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뉴기니 섬에서부터 호주 대륙은 가깝거든요. 네. 호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호주를 정말 스케일 커, 친구들. 예,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호주를 정복하러. 그러니까 호주 왜? 당시 호주는 이 국토의 절반을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일본이 온다고? 일본이 오면 왜냐면은 땅덩어리는 큰데 지금도 호주 인구는 별로 없고 그다음에 호주군 또 핵심은 또 저쪽 유럽 전선에 또 파병돼 있는 또 이런 상태다 보니까 막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땅덩어리는 크니까 우리는 땅을 내주고 시간을 벌면서 반격을 해서 쫓아내겠다. 어차피 호주 북부는 그 황무지고 이제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니까 네. 이제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메가더가 필리핀에서 탈출한 메가더가 이제 호주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서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를 내주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밀린다 오히려 방어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뉴기니 섬이 이제 격전지가 된 거죠 보면 그래서 당시 일본군은 뉴기니 섬 북부를 점령했는데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제 남쪽에 이제 보면은 포트 모레스비라고 하는 지역 지금 이제 뉴기니 섬의 이제 수도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거점이니까 여기까지 점령을 하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호주 대륙으로 가겠다 아주 야심찬 이제 꿈을 이제 꿨는데 이 뉴기니 섬 북부에서 모레스비까지 이어지는 한 100km 정도에 되는 아주 정글에 난 오솔길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오솔길을 놓고 이제 호주군하고 일본군이 이제 그 격전을 벌이죠 보면은. 근데 정글 속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라리아를 비롯한 이제 온갖 이제 질병 독침 맞아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급류에 쓸려 죽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이 끊기니까, 굶어 죽고, 아유, 그래서 또 이제 뉴기니 섬의 전통에 따라서 또 식인도 이제 이루어지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여기 이제 코코다 이제 이 트레일 가는 게 있어요. 관광 상품으로. 아. 네, 그냥 이제 오지 탐험 비슷하게 가이드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모임인데, 네. 지금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한 100km 가는데 일주일 걸린다 생각하면 얼마나 험한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뉴기니 섬은 2차 세계대전 그 태평양 해전 초창기, 그러니까 막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 등장해가지고 일본군을 격파하는 아주 호쾌한 전선이 벌어지는 지역 말고, 네. 정말 그 엠베타 단위로 아주 지리한 전쟁이 벌어졌던 어려운 시절. 그래서 이름도 잘 안 알려진 뭐 분하고나 전투라든지, 뭐 뉴조지아 전투라든지, 뭐 후원반도 전투라든지 이런 격전이 벌어졌던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의 파푸아 뉴기니는 제가 크다 크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뉴기니 섬의 한 절반쯤 되니까 한 46만 제곱킬로미터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4.5배 정도 되는. 인구는 800만. 네. 통계마다 좀 다른데 작은 800만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트 모레스비라고 하는, 또는 이제 포트 모즈르비, 모르지비라고 하는 지역인데. 모르지비. 예. 나는 모르지비. 저는 포트 모레스비라는 이제 옛날식 그 일본식 그 명칭이 좀 익숙한데, 이 수도인데 되게 웃겨요. 일단은 악명이 좀 있어요. 세계 최악의 도시로 꼽힙니다. 2013년 14년. 뭐, 보통 뭐가 이제 나빠서. 뭐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치안. 다 안 좋은데 특히 이제 치안이죠. 그래요? 예, 치안이 매우 안 좋아서 이 파푸아 뉴기니는 뭐 살인 사건도 이제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강간, 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탑 수준의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요? 어디가 좀 평화롭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뭐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야생, 원시 이러면 되게 평화롭고 그러니까. 있을 것 같지만 순박하고. 오히려 반대죠.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터프하고 야육강식의 어떤 그러한 룰이 이제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죄의식 같은 것 별로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트 모레스비 같은 경우 명색이 수도인데, 네. 다른 지역하고 이 도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파푸아 뉴기니 지역이 이제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네. 도시들끼리 연결하는 도로망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별로 없는데 지형이나 정글은 너무 험하다 보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굳이 거기까지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뉴기니 섬이 사람들한테 알려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건 이제 항공이 들어오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제2의 도시라고 그러면 이제 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포트 모레스비하고 이제 레이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요. 그럼 뭐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파푸아 뉴기니의 전체 보면 활주로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가끔 사람들끼리 이제 티격태격하는데. 파푸아 뉴기니 전체. 예. 도시마다 있겠네요. 도시뿐만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리 정도 되는 곳에도 활주로가 있어요. 네. 활주로라서 뭐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울퉁불퉁한데 나무 좀 쳐내면. 이제 길이 한 100m 겨우 나올 수 있는 이웃 마을에서는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전국에 한 600개 정도의 활주로가 있는. 대부분 비포장이죠. 비포장 활주로. 근데 어떻게 범죄가 많지?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못 도망가잖아요. 경찰이 활주로만 지키고 있으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경찰이 없는 거죠. 경찰이 없어. 경찰이 없는 거죠. 와. 그래서 들어가면 뭐. 예, 우리는 이제 비행기 그러면 최첨단의 상징처럼 느껴지지만, 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그 문명이 잘 발달이 안 된 곳이 항공교통이 이제 발달해 있죠. 네. 왜냐면 양쪽 포인트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도 그 아주 오지에 가면 도로가 잘 없어가지고. 모든 물자가 이제 주로 이제 항공이나 배로만 수송이 되는 그런 미국이에요? 지역에 사는 예 미국에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미국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역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따로 아주 몇 사람 소수한테만 발급이 되고 너무 험하니까 이제 그 다큐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미국.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뭐 약이라든지 경량의 화물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데 그것도 별도 면허가 있어요. 그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제 비행기에서 화물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적절할 때 딱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온다 그러면은 이제 목장에 있는 이제 소들 이제 말들 이제 다 저쪽으로 치우고 떨어뜨리는 거에 맞으면 이제 사망이니까 이제 보면은 화물 낙하 면허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에 가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많이 타세요. 뭐 선교사나 이런 분들 이제 가시면 근데 이제 목숨을 걸고 타시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파푸아 뉴기니가 꼴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안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화율. 우리가 보통 도시화율이 이제 높아질수록 도시가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13% 정도 돼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 그러니까 뭐 섬처럼 이루어진 섬 안에 이제 몇 개씩 있는 이제 이런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후를 보시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온다습하고 천차만별인 이제 그런 지역인데 지형이 매우 이제 험난해요. 험난하다 보니까 종족끼리 이제 서로 섞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골짜기마다 서로 다른 종족이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언어가 몇 개냐? 언어학자들은 연구하러 많이 가는데 한 800개 정도 돼요. 잘 안 통하겠네요. 네, 서로 말이 잘 안 통하죠. 그래서 전 세계 언어의 12%가 이제 이 파푸아 뉴기니에 몰려 있어요. 근데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 1,000명 단위 평균 내보면 대만 되게 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공용어가 영어 포함해서 4개인데 뭐 그러면 영어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영어는 잘 안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다양한 부족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탐험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서 무슨 내가 새로운 종을 발견하겠어 그럼 제일 만만한 곳이 이곳이고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겠어 그래도 가기 제일 좋은 곳이 이곳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의 중간을 이제 뉴기니 고원이 이제 가로지르고 있다 보니까 네. 한 5,000m 가까이 올라가요. 봉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를 5,000m를 넘어서 다시 해안선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알바니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험준한 지형이 있는 곳은 산악민족이 많고 산악민족이 많으면 언제나 터프하고 터프한 쪽은 종족 부족주의가 되게 강하고 부족주의가 강하면 좀 잔인한 면이 있고 보복이 많고 뭐 이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이제 호주랑 지질학적으로 되게 연관돼 있다가 네. 잠긴 지역이다 보니까 캥거루도 살아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 캥거루는 호주에 있는 캥거루 크잖아요. 여기 캥거루는 작아요. 나무에서 매달려 사는 코알라처럼 작은. 아주 아기자기. 강아지만 해요? 예. 작은. 어떻게 같은 종이 그렇게 크기가 다르지?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분할하고 나면 크기는 되게 크다. 이제 좀 작아지는 섬으로 가면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진화론의 또 한 샘플이 이제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종교는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 의외로 95%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요? 예, 기독교. 아니, 언어가 800개. 그러니까 이제 뭐 개신교 플러스 뭐 천주교까지 합하는데 여긴 다 방언이네. 여기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종교를 잘 바꿔요. 바꿔요? 잘 바꿔요. 그래서 A라는 종파가 들어왔다가 B라는 종파가 왔는데 선교를 하는데 아 제가 나눠주는 게 많아. 그러면 우리 부족 다 하루에 이렇게 휙 바뀌는. 군인들 아니고. 그렇죠. 우리 초코파이 교처럼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그 원맨 빅맨이라고 하는 원톡이라고 하는 어떤 부족 그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부족장이 야 내에서부터 이거야 그러면 다 우르르 바뀌는 이제 네. 이러한 전통이 좀 이제 있는 이제 그런 국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럼 독립을 언제 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75년에 했어요. 어디서 독립한 거예요? 호주로부터 독립을 한 호주? 거예요. 호주 식민지였어요? 네, 호주 식민지였죠. 호주 식민지라기보다는 호주 보령 정도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는 호주 그러면은 이제 남 태평양에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외톨이 같은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동네에서는 또 미국 같은 존재예요, 호주가. 아, 인근에. 네, 인근 지역에서는 예, 네, 뭐 이제 주락펴락하면서 어떨 때는 막 갈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쪽이 짱 먹는다 이거죠. 그렇죠, 짱이죠 보면은 이 동네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제 호주의 강한 이제 영향권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도 명색이 이제 영연방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원수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시고요. 그다음에 총독도 있어요. 근데 총독이 있는데 재밌는 게 총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영국에서 파견하는 건가? 영국에서 뭐 호주 사람을 파견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파푸아 뉴기니 의회에서 이 사람을 우리 총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인준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총독으로 임명되면 6년 동안 하니까 상당히 묘하죠. 국가 원수 총독도 있고 또 내각제 국가니까 총리도 있고 근데 총독을 뽑아보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이렇게 섞여있네. 예, 상당히 섞여있는 그래서
이 총독 선출하는 방식도 재밌어요. 그래서 총독하고 싶은 사람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막 손 드는 사람들이 이제 쭉 있으면 이제 투표를 합니다. 의회에서. 의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꼴찌부터 이제 쳐내는. 아. 예. 결국은 네. 과반수를 얻어야. 그렇죠. 이게 과반수... 프로듀스 101인데 밑에서부터 잘라갖고. 밑에서부터 탈락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출마도 가능해요. 재출마를 하려면 근데 이제 3분의 2 정도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푸아 뉴기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옛날 어릴 때 봤던 풍습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 나라 돈 단위가 파푸아 뉴기니 키나라고 부릅니다. 키나 1키나 2키나 이렇게 부르는데. 이 키나라는 단어는 이제 조개라는 뜻이래요. 조개. 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돈이 어떻게 등장했나 보면은 뭐 옛날에는 소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개, 뭐 돌멩이 뭐 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보면은 조개를 돈으로 이제 쓰던 지역이다 보니까 33년까지 1933년까지 조개를 화폐로 쓰다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치워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일반 화폐로 됐지만 그 명칭은 남아서 지금도 이제 그 키나라는 단위가 이제 돈 단위로 이제 쓰이는 이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 2,500달러, 뭐 PPP로 따져도 한 3,500달러 정도 네. 되는 지역이니까 뭐 상당히 이제 좀 못 사는 어떤 그런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70년대까지도 식인 풍습이 있었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헤드헌터 그러면 되게 좋은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왔어 그러면 나 좀 좋은 직장으로 옮기나 뭐 이러지만 여기서는 이제 헤드 헌팅을 하던 이제 그런 지역이죠 보면은. 진짜 헤드를 헌팅하는. 킹덤이네 킹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인류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집 그 선반에 이제 죽장 선반에 보니까 이 사람 머리 해골이 이제 한 만 개쯤 얹혀져 있는. 아유. 수집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상당히 좀 터프한 상당히 무섭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안 측면에서 매우 좀 위험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이렇게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교민들이나 여행객 오시는 분들한테 조심해라. 당부가 계속 나와요. 일단 걸어다니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주차를 할 때도 이제 그 땅이 넓은 지역에서는 우리처럼 이제 주차를 얌전하게 이제 후면 주차하지 않고 그냥 대충 앞으로 전진 앞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항상 후면 주차를 하라고 권고를 해요. 몇 차 하면 차로 도망가야 될 때. 아, 후진 늦으니까. 네. 아.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교관 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호주 대사관이지 미국 대사관처럼 크고 막 이러는데 방탄차에 이제 경호원 그다음에 그린존 이제 따로 이제 자기들끼리 컴파운드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로 이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시가 좀 안전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도시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이 많이 사니까. 사람이 이제 풍습은 그대로 이제인데 사람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지 이러면 부족 단위로 이제 서로 보복하는 어떤 그런 생활이죠. 그래서 라스콜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떼강도라고 정도 번역이 되는 라스콜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죠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 범죄가 상당히 좀 일반화된. 그러니까 섬 지역들이 치안이 안 잡히면 좀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섬이라든지 이렇게 정글이 많고 이런 지역들이. 그다음에 이제 불학적 사고 방식이 아직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너랑 나랑 어디 길 가다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주먹까지는 버릴 수 있죠. 그럼 그렇죠. 우리는 누가 뭐 주전이기든 말리고 끝나는데 저 새끼 맞았어. 누가 우리에 패어. 우리 부족애야. 그러면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부족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간 이제 몽둥이 들고 패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정말 종족간 이제 뭐 학살. 그냥 중고등학교 교실이. 예. 도시로 넓어졌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의자 들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칼 들고 나오고 뭐 수류탄, 뭐 총, 뭐 이런 게 등장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제 사슬. 예. 네. 옆에.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놈이 이제 밤에 나와서 다니다가 누구한테 이제 뭐 두드려 맞던지, 뭐 칼에 찔리던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찾느라고 이제 뭐 CSI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 동네 이제 점술사한테 갑니다. 아 누구냐? 네, 누가 우리 애를 팼습니까? 점도사가 그렇게 점을 친 다음에 저 동네 어떤 놈이 팼다. 노란 옷 입고 있는 놈이 팼다. 그러면 이제 그 동네 몰려가가지고 이제 노란 옷 나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저쪽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또 패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린치가 이제 일상화돼 있고. 그래서 또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식은 또 사실 또 별로라고 합니다. 아시아인들 싫어해요? 예. 왜? 여기가 이제 그 옛날 중국계
이제 화교들 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돈을 버셨구나. 또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모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반감이 또 되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중국 분들이 가서 첫 번째 하는 게 소매상 유통망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 유통망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앉아 어느 순간 넘어서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불로소득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도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못 가겠다 여기. 상당히 터프한 네.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대사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웬만하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여기만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가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여기서 갈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그런 그 캥거루?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가볼만한 곳이죠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커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시고. 이렇게 보면 목재, 대한민국에서 목재 비즈니스를 좀 가지 않나? 옛날에 보르네오 가구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게 다 그 같은 데겠지. 뭐. 그 근처니까 사실은 뭐 네. 원목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시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네. 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어쨌거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요즘에 터프한 지역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커피 하시는 분 같아요. 커피. 아 네. 원두 사오는. 그 뭔가 독특한 원두를 내가 구해서 비싸게 이제 판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네.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뉴욕 타임즈 루포 기사를 봐도 한국인이 와서 같이 거기서 이제 그 보는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니카라과 갔을 때도 한국 분들이 이제 커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고 운조 커피. 커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웬만한 커피들은 다 마셔봤는데 아직 파푸아뉴기니 커피는 못 마셔봤어요. 아직까지 저도 못 본 것 네. 같은데 곧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문화인류 유통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문화인류학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거의 뭐 갈 일이 없는 나라 파푸아뉴기니지만 또 여기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많이 좀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이어서 더 나올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네. 지난주에 못한 것까지 네. 몰아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태평양에 참 아름다운 섬인 줄 알았더니 터프한 섬이죠. 어지간한 중남미보다 더 무서운 섬 네, 파푸아뉴기니 오늘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